호랑이 굴에 들어가다예요. 여러분 이 호랑이 굴에 안 들어가면 득도가 안 돼. 마음의 세상이 알고 보면 되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이지만 호랑이 굴이기도 해요. 마음의 괴로움을 느낄 때 호랑이 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이 그림을 좋아한 아기가 거의 없는데 우리 아기는 왜 좋아요? 용기를 아 같이 헤라 엄마가 같이 해주시는 용기 같은 게 아 우리 아기는 지금 현실이 호랑이 굴 같군요. 매일이 호랑이 굴 같아. 자 어떤 현실이 호랑이 굴 같아요? 제일 큰 거 결혼. 남자가 왼손에 또 결혼이기로 했어요. 계속 30년간 그 호랑이 굴에서 저렇게 여유롭게 버티고 싶지. 근데 너무 괴롭고 힘들고 아픈데 호랑이 굴에서 이렇게 버티는 헤라를 보니까 아 나도 할 수 있겠다. 네. 용기가 생겨요. 이제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같이. 같이. 네. 오케이 모셔가야 되겠네 이야기를. 되게 옆에 있으니까 진짜네 이야기가 되게 위로받네요. 딱 보면서 그래 되게 옆에 있는 것 같아. 그쵸? 아빠에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 그림이 얘기해줍니다. 경수가 너 할 수 있어. 나랑 같이 해보자. 호랑이 굴에서도 정신 차리면 당당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단다. 어찌나 가야 너 다 할 수 있어. 아픔 속에 빠져있지 말고 나와서 해봐. 돈도 벌고 멋지게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단다. 내가 함께 해줄게. 힘내라. 이 그림 이렇게 얘기해요. 이야기하니까 이야기는 엄청 위로받네 진짜. 그리고 이 그림이 우리 아기한테 이 황금빛은 축복을 주는데 이 검정 바탕은 두려움을 얼마나 빼주는지 다리로 두려움이 느껴져요. 줄줄 나가. 또 수치도 막 머리 위로 이게 머리네 머리. 정수리에서 막 수치가 엄청 나가고 꼭 돈 벌어서 가져가요 아가. 이거 모셔가면 우리 아기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 그림이네. 이 그림도 사실은 내가 왜 이걸 그렸을까 이러면서 그린 그림인데 이 아가를 위한 그림이었어요. 그리고 그림이 엄청 위풍당당해졌어요. 엄청 지금 마음 인정하니까 황금색이 더 진해지면서 이 검은색이 막 두려움도 먹어주고 30년 전 자은영이 호랑이 굴에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자 제 결혼을 하러 들어갔는데 호랑이 굴인 거예요. 고기가 스무고개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저 말을 잡고 살았거든요. 30년을 잡고 사는 말이 여기 딱 있었어. 아이 돌렸고 그 아이를 지킨다고 사자처럼 애기가 사자가 돼가지고 그 애기 살리겠다고 30년을 왔는데 요즘에 계속 괴로웠어요. 오케이. 힘을 주는 그림, 치유 그림이에요. 영채님 이야기를 축복하소서. 이렇게 그림 아주 심하게 울어요. 꼭 가져가 봐. 네.